글로벌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0.1%가량 올랐지만 다우 지수 0.24%로 좀 큰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의 코로나19 백신이 영국에서 첫 승인을 받고 곧 보급될 예정인 만큼 백신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또 미국에서 1인당 $600의 현금 지급이 어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오늘 뉴욕 증시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현금 지급액이 $2,000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가능성은 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아도 요구하는 목소리는 큽니다. 한 전문가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크고 또 새해에도 지역별로 봉쇄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에 추가 지원이 없다면 내년에도 집콕주들이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존, 줌 비디오 또 펠로톤 대표적인 집콕주인데요. 오늘 희비는 좀 엇갈렸습니다. 아마존 1% 이상 하락을 했고 줌 비디오는 보합권, 펠로톤이 3.15%로 나름의 큰 상승률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상에서는 집콕주 대신 중국 기업들의 상승률이 좀 더 컸는데요.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죠. 바이두가 12% 급등을 했고 트립닷컴 4%, 또 징동닷컴도 3.5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요일장이 마감되면서 이제 뉴욕 증시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를 보시면요. 뉴욕 증시와는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일제히 하락한 모습이죠. 영국의 FTSE 지수가 0.71% 하락률 제일 컸고요. 프랑스 CAC 지수와 독일의 DAX 지수,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은 이렇게 0.31% 하락한 채 올 한 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를 움직인 이슈들, 일단 영국 하원이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유럽연합과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노딜이 아닌 딜을 한 채로 EU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만 시장에 큰 호재가 되진 못한 모습이죠. 하원이 승인한 합의안은 오늘 중으로 상원과 여왕 재가를 거쳐 정식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백신 호재도 이미 반영이 다 된 건지 이 증시 전반에도 그렇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주가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빠진 모습이었죠. 0.82% 하락을 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 전장에서 너무 달린 탓인지 어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0.45%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연말 종가로는 31년 만에 최고치였고요. 또 올 한 해를 기준으로는 16% 오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화권 증시는 완화적 통화 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거란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1% 넘게 올랐고 홍콩 항셍 지수 2.18% 올랐죠. 이 홍콩 항셍 지수 관련해서는 홍콩 보안법과 미중 갈등으로 현재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 증시로 몰리면서 항셍 지수가 3만 선을 돌파할 거란 전망이 등장을 했습니다. 홍콩 거래소는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개혁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항셍 지수 편입 종목을 52개에서 최대 80개까지 늘릴 예정이고요. 또 주요 IT 기업의 항셍 지수 편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오고 또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배럴당 $50 안팎으로 지지가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WTI 0.83% 오른 채 배럴당 $48 선이었고요. 또 브렌트유 0.6%가량 올랐습니다. 유가가 지지되고 있고 또 부양책과 백신 보급이 경제 정상화 기대감을 높여서일까요? 이 S&P 500 지수에서 에너지 섹터의 상승률도 좋았습니다. 종목별로 보셔도 현재 5% 그리고 4%대의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다시 1,08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086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점검해봐야겠죠. 김민수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이제 폐장을 얼마 남기지 않고 오늘 일제히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큰 폭으로 변화는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중에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쪽은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와 함께 마이크론, 그리고 또 TSMC 대만 업체죠. 그리고 또 엔비디아, 퀄컴까지, 그리고 또
장비 업체인 AMD를 비롯한 흐름들까지 상당히 양호한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네. 물론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의 8만 원대 안착과 함께 이런 분위기가 잘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전날 나왔던 인텔의 어떤 사모펀드와의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 쪽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D램 업황 내년에 대한 양호할 모습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가운데 지금 시장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가격 인상이 될 만큼 일단 수요가 늘어났는데 공급을 못 따라간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이 양호하다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분위기가 내년까지도 계속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 밖에 또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쪽은 대부분이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테슬라만 또 유독 또 강한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만큼 내년에 대한 전기차 시장과 함께 강조드렸던 판매 대수만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여전히 어떤 시장의 우려보다는 견조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와 함께 또 마스터 비자카드 또 이쪽도 강했던 흐름들과 뭐 캐터필라나 GE, 다우, 쉐브론, 다우는 또 화학업체고 쉐브론은 에너지업체죠. 이런 쪽이 강했다는 얘기는 IT 대형 기술주보다 어떤 실무 경제에 대한 변화가 조금씩 회복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였다고 하게 되면 일단 또 시장은 한 단계 더 백신 효과 이후를 바라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더 들고 있습니다. 네, 방금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요. 오늘 네. 뭐 캐터필러도 좋았지만 에너지주도 좀 괜찮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경기 민감주로 분류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21년 네. 내년을 맞이하는 좀 움직임일까요? 네, 그렇겠죠. 일단 특히 저희가 보통 항상 언택트다 그리고 또 컨택트다 이런 식으로 경기 민감주와 어떤 대형 기술주 사이의 여러 가지 변화를 약간 시소식으로 대응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뚜렷하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움직인다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게다가 또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부양책에 걸맞는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회복세, 경기 회복세에 무게를 둬야 되겠죠. 그러면 정상 생활로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올 때 일단 정부가 좀 더 가세돼서 어떤 떨어진 실업률을 회복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들이 말씀하셨던 에너지 섹터라든가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건설, 건자재, 건설기계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도 당연히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국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시대적인 변화 쪽에서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이 올라왔던 대형 기술주보다는 상대적인 어떤 실물 경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종목들의 변화가 내년도 이를 좀 더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물론 시속 게임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전략을 쌓는 전략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과 새해 전략도 이제 내년을 맞이해서 다시 짜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감사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